반가운 얼굴을 만났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네, 안녕하세요. 배우 오면입니다. 요새 TV 안 나와서 배우라고 해요. 51년 차 배우 오미연 씨입니다. 이른의 나이에도 활발한 활동 중인 비결은 역시 건강인데요. 건강해야 됩니다. 우선에. 그리고 성실해야 되지 않을까. 그냥 내 주어진 일 열심히 하면은 그냥 아프지 않고 불러줄 때 가서 잘하고 그러면 되죠 뭐. 주변 동료들에게도 오미연 씨는 건강 멘토로 통한다고 합니다. 그냥 제 멘토예요. 제가 선생님처럼 선생님 연세가 돼서도 이렇게 활발히 활동하시고 연기뿐만 아니라 다방면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를 저도 닮고 싶어요. 제 멘토입니다. 멘토. 인생의 멘토. 아이고. 아이고 아이고. 나 혼자서 운동 좀 해봐라. 건강관리에 철저한 오미연 씨. 대기 시간도 허투루 쓰는 법이 없습니다. 틈새 시간을 활용해 스트레칭과 운동을 시작하는데요. 균형 감각과 근육량 유지를 위한 노력입니다. 열심히 하죠. 안 하면 금세 굳어요, 우리 나이에. 한 자세로 조금만 오래 있으면 일을 할 때 이렇게 하고 일어나야 돼서 유연성을 좀 잃지 말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만히 좀 안 있지. 남다른 건강미를 자랑하는 오미연 씨. 하지만 그녀 역시 뼈 건강의 위기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. 50대 때 한번 검진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에도 골다공증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뭐 그때는 뭐 그런 거에 대한 상식이 별로 없었으니까 뭐 아 뭐 이 정도 되면은 이 나이에 이 정도 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를 이제 60대에 또 검사를 하니까 심각해졌다는 거죠. 큰일 납니다. 막 으스러집니다. 막 그러셔. 그래도 뭐 내가 할 수 있는 건 운동밖에 없더라고요. 근육이 꽉 잡고 있어줘가지고 저도 이제 허리가 뭐 좋거나 이러진 않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계속 운동을 해가지고 근육이 내 뼈를 딱 잡고 있도록 하는 그런 걸로 제가 제 건강 준비를 하는 거지. 오미연 씨는 어떻게 뼈 건강을 관리하고 있을까요? 그녀의 아침을 여는 일과가 있다고 합니다. 의문의 장치를 착용하는 오미연 씨. 제가 평생에 게임 이렇게 재밌게 해본 적 처음이에요. 오미연 씨가 선택한 것은 게임을 통한 운동 방법. 하체 근력을 강화하는 동작으로 가볍게 시작하는데요. 이어서 전신 유산소 운동까지. 반복적인 동작으로 뼈를 자극하면 뼈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요. 오미연 씨는 매일 이렇게 40분 정도를 꾸준히 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. 지루하지 않게 운동하는 그녀만의 방법을 찾은 거죠. 와, 아 힘들어. 아, 35회. 아, 저번에 27회까지 했으니까 기록해야지. 35회. 와. 와. 애썼어. 일단 물 한 잔해. 그래가지고 근력이 많이 좋아졌다 그랬더니 야 이거 하고 연로한 때에는 자기 몸을 막 구창게 해야 되잖아요. 편안하게 하면 빨리 근소 증이 생겨가지고 근육이 쭉쭉 빠지잖아요. 그러니까 자기 몸을 못 세게 굴어가지고 좀 튼튼하게 해야 팔팔하게 사는 거지. 그러니까 모든 운동을 다 하게 해요. 스트레칭서부터 뭐 달리기서부터 뭐 내가 필요한 그 우리 몸의 구석구석 모든 데를 다 움직이게 해주거든. 그러니까 뼈도 분명히 나는 건강해진다고 생각을 해. 이번엔 식단에서의 비결을 살펴볼까요? 가장 즐겨 먹는 요리를 선보인다는데요. 토마토를 활용한 요리입니다.
양파와 파프리카를 볶다가 갈아둔 토마토를 넣어주는데요. 뭐 탄수화물 얼마큼 먹었으니까 단백질 뭐 얼마큼 먹어야 된다. 또 줄여야 된다. 뭐 이런 것들 계산하면서 먹어요. 그리고 오늘 야채 먹었나 안 먹었나, 과일 먹었나 안 먹었나 이런 거 계산하면서. 늘 영양균형을 생각하는 오미연 씨. 오미연 씨의 건강식탁이 완성됐습니다. 토마토는 비타민 K가 풍부해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데요. 여기에 각종 채소와 달걀이 어우러진 요리. 어때? 응? 괜찮지? 맛은 최고네. 오미연 씨 부부는 매일 먹는 끼니에서 건강의 답을 찾고 있습니다. 아무튼 건강은 많이 챙기는 쪽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해주는 거 잘 먹죠.